네, 보기만 해도 번쩍거리지 않습니까?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키바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멀티포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충격적인 디자인의 기타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뭐 마지막 시간에 등장할 만하죠. 가장 비주얼적으로 좀 충격적인 그런 기타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거 도대체 뭐 마감을 뭐 어떤 식으로 한 거야? 라는 느낌이 들 만큼 디자인적으로 정말 화려하고 독특한데요. 이게 그 포일이 FOIL 그거 FOIL 그거죠. 알루미늄 포일 할 때 그 포일인데 멀티 포일 해서 다양한 느낌의 그런 색감들을 이렇게 포일 형태로 이렇게 쌌다고 해서 멀티 포일이라고 이름 붙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 또 막 초등학교 때 뭐 공작 숙제 네, 맞아요. 예. 붙이고 그거죠. 그 스크래치 같은 거 색깔로 이렇게 칠한 다음에 까만색으로 발라 놓고 막 이렇게 못으로 팠을 때 나오는 것 같은 분야. 그런 것도 있고요. 대리석 같은 질감도 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쇠각이 느껴지기도 하고. 굉장히 독특한 느낌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저희가 이 PRS에 보면은 좀 독특한 색감을 프리즘, 가진 기타가 또 얘가 있는데 알디메올라 프리즘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라데이션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색상에. 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뭐 반복되긴 합니다만 그라데이션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뭐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책 편김에 뭐 PRS에 대해서 간단하게 마지막 시간이니까 또 재미있는 네, 이야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S에서 커스텀 24가 가장 상징적이었던 이유는 1985년도에 PRS가 처음으로 남슈에 참여를 했단 말이죠. 예. 그때 폴 리드 스미스가 직접 기타를 가져가서 남슈에 처음으로 소개한 기타가 바로 커스텀 24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뭐 어마어마하게 세계 굴지의 브랜드로 성장하게 될 그 PRS의 첫 등장은 폴 리드 스미스가 직접 커스텀 24를 들고 남슈에 찾아갔던 85년도. 85년도면 제가 어머니랑 같이 LA에 놀러 갔을 텐데. 그렇군요. 그때 샀어야 된다. 그때. 아, 그렇군요. 폴 리드 스미스를 만나갖고 예. 저 고등학생인데요, 말하고. 이 주세요. 네, 샀습니다. 저는 3살이었습니다. 네, 아, 샀어야 되는 거 알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죠. 네, PRS는 지금 이제 미국 오리지널 모델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대를 가지고 있고요. 이 SE 모델 말고 숫자 2, S2 모델이 있어요. 그게 미국산이기는 한데 가격을 절반 정도로 낮춘 가격이고 거기서 또 절반을 깐 게 바로 이 메이드 인 코리아의 SE 모델이 되겠죠. 이게 스튜던트 에디션. 네, 스튜던트 에디션. 그렇습니다. 이게 점점 가격이 떨어지면서 옛날에는 그 SE 그 스튜던트 에디션이 되면은 확실히 좀 싼 느낌이 네, 났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느낌이 거의 전혀 없고. 사라졌다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새로운 변화된 SE의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SE 멀티 포일 같이 리뷰를 해볼 거고요. 가격은 128만원입니다. 오, 좋다. 네,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코리아 모델이고요. 98cm 전장에 3.68kg의 두께 42mm. 이게 그 플로이드 로즈 모델하고 같은 네, 느낌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위쪽에 아치가 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12플랫 뒤뜰레도 역시 74mm로 좀 아까 플로이드 로즈랑 비슷한 네, 좀 얇은 맥감을 가지고 있네요. 바디는 마호가니의 4개 메이플. 이게 뭐 이렇게 포일로 칠해져 있어가지고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뭔 묵든지 네. 네. PRS SE 튜너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네,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42.8625mm의 너트너비 로즈홀드 직판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새 인내인 보실 수가 있고요. 새. 스케일 길이 635mm에 프렛 24프렛까지 있습니다. 8515 S 픽업 전부 다 지금 5대 픽업은 다 동일했어요. 그냥 무늬만 일반 뭐 블랙 픽업이냐 뭐 지브라 픽업이냐 이렇게 디자인만 다르고요. 볼륨 원 볼륨에 푸시풀 가능한 원톤 그리고 3웨이 픽업 셀렉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PRS 페이튼티드 트레몰로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멀티포일 피니쉬가 적용이 된 모델 24 멀티포일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팬더 클린톤이고요.
입장에서 플로이드 밴 모델이네요. 네, 플로이드 로즈를 뺀 느낌. 여기다 슬림한 사운드. 코러스 한번 넣어볼게요. 네네. 싱글에다가. 네. 네. 가운데다 놓고요. 슬림한 사운드. 그러네요. 슬림한 사운드. 네. 슬림하고 부담 없는데 확실히 개성은 있고요. 네. 마샬에는 찰떡궁합이고요. 네. 네. 마샬에도 코러스. 굿. 좋다. 잘 만드네요. 네. 뭐 사운드 기조는 정말 그 플로이드 로즈 모델과 비슷합니다. 네. 팬더의 험버커고 저 싱글이니까 잡음이 좀 있고 험버커라니까 확. 네. 오, 좋아요. 마샬의 개인 험버커. 적당히 저거하네요. 터프하네요. 네. 아주 적당히 터프하고 좋네요. 네. 조금 그 사운드가 좀 투박한 느낌이 네, 살짝 투박해. 있습니다만, 네. 뭐 매력 있는 사운드가 네, 나네요. 있는 사운드. 네. 너무 고우면 보컬 이렇게 또 치우잖아요. 얼마? 항상 뭐 우리가 PRS를 생각을 하면은 자꾸 그 보컬을 네, 치우는 거에 대해 항상 네, 걱정을 좀 하게 되는데. 그 산타나 선생이 한 그 이렇게 각종 히트곡을 모아서 만든 앨범 있잖아요. 네네네. 저 래퍼들을 써갖고 막 AC/DC 노래 만들고 거기서 중간 중간에 막 솔로 하잖아요. 네네. 가수한테 욕 먹지 않을까요? 그렇게 미싱하면 뭔가 하려 그러면 으악 들어오죠. 네. 당연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PRS는 그런 맛으로 치는 그런 기타죠. 네. 보컬 치워버리는 네, 맛으로 쓰는 그런 기타죠. 산타나 선생이 좀 또 좀 독한 게 네, 순하게 생겼고 SE 만들어서 참 존경받을 만한데 네, 앰프가 북이야. 그렇죠. PRS 기타의 북이 앰프. 네, 그렇죠. 노래를 파지 말랬 네, 얘기잖아요. 이게. 거의 뭐 사실 그냥 보컬들이 반주처럼 나오잖아요. 네, 보컬이 깔고 네, 기타가 나오죠. 네. 아무래도 뭐 그러다 보니까 이 PRS 이미지가 더더욱이나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반주해서 들어볼게요.
갑니다. 깔끔하게. 네. 네. 잘 시연을 해봤는데 확실히 좀 기존의 모델들에 비해서는 어떤 사운드적인 안정감보다는 좀 디자인적인 독특함에 좀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이게 뭐 디자인이 워낙에 화려해서 좀 더 거기에 눈이 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뭐 아무래도 커스텀 24 모델이 좀 더 스탠다드하다는 느낌 확실히 들어요. 예, 예. 네. 요건 그렇습니다. 생긴 대로네요. 기타가 네. 화려하고 그렇습니다. 좀 건방지고 네, 네, 좀 맞아요. 그래요. 화려하고 건방지는 네. 표현이 딱 맞는 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안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안주평은 색깔이 워낙 독특하니까 네, 저런마가 뭐 어떻게 치는 건지 진짜 네. 모르겠어요. 뒤쪽으로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겠다. 네, 2321화의 아이바네즈 AJ2203 모델. 네. 이거 기타 좋습니다. 네, 정말 좋은 기타였죠. 네, 키스 리처드 기어 타임즈. 오랜만에 댓글 남겨보네요. 버즈비 연말 특집 1, 2부 정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오셨어요. 키스 리처드 기어타임즈님. 네, 풍성한 2019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쓸만한 톤이 많다는 생각이 드네요. 깔끔한 채소 같은 톤, 막 부담스럽진 않지만 풍부한 햄 같은 톤, 마치 빵을 구운 것 같은 메이플 렉까지 가격 대비 영양가 높은 샌드위치가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주셨어요. 한주평, 빵은 구워서 주시고 채소는 다 넣어주세요. 서브웨이 가셨군요. 네, 서브웨이. 네, 키스 리처드 기어 타임즈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예, PRS 스파클링 에디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SE. 스파클링 에디션.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SE 생긴 대로 논다. 생긴 대로 논다. 네, 생긴 대로 논다.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어떻게든 SE에 다 엮어봤는데 예, 워낙에 이제 단어 조합을 많이 할 수 있는 알파벳이라 아, 저희가 예. 좀 뭐 이렇게 또 재미삼아 예. 이렇게 한번 시리즈를 해봤는데 막 어렵진 않았습니다. 예. 다음에 이제 또 아티스트 에디션들이 또 나오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또 어떻게 해볼게요. SE 모델들의 네, 또 새로운 매력과 네. 빈칸들을 저희가 다 낱낱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신을 잘하는 악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확실히 100만 원 밑에서 100만 원대 초반으로 치고 올라오면서 좋은 밸런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스튜던트 에디션으로서 많은 유저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레인지를 가진 브랜드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비싼 하이엔드 쪽 모델들의 수요나 그 기타의 퀄리티는 변함이 없으니까 진짜 PRS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모아서 저 위로 가보시는 것도 생각해볼 만해요. 정말 끝판왕 중에 하나니까 네. 괜찮습니다. 이거 뭐 대를 물려서 쓰니까 한번 사면 그렇죠. 그리고 이 유지보수가 그렇게 편하대요. 프렛을 갈거나 이런 것들 있죠. 하드웨어를 교차하고 이런 게 이제 기타가 편하죠. 하드웨어 튼튼하다는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예. 많기 때문에 예. 쓰기 좋은 기타. 쓰기 좋은 기타가 튼튼해야지 쓰기 좋죠.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네. 점심에 뜨면 그냥 8.5, 9.0.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래대로 9.0, 8.5 돌아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SE 시리즈 5개 쭉 해봤고요. 네. 재미있는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델들 모아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희가 이제 신년이 되면서 그 큰 기어 타임즈를 9.5로 평균을 올렸잖아요. 예, 예. 그러길 잘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괜히 했다가 5번 다 막, 예. 무릎이 안 좋아서. 네. 생긴 대로 논다 죽인다. 네, 생긴 대로 논다. 네,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가 큰 기어 타임즈를 할 수 있을 만한 네. 기어들로 잘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즈.